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장음계의 해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솔, G로 시작하는 장음계를 만들어 보기로 했죠. 자, 기타에서 이제 솔음은 3번선 개방음이죠. 악보에 제시된 솔음은 3번선 개방음입니다. 개방음이니까 온음이 가야 되겠죠. 온음, 여기가 라음이 되겠죠. 또 온음, 또 반음, 또 온음, 온음, 또 온음, 반음. 자, 12번째 프렛에서 끝났습니다. 12번째 프렛에는 포지션 마크가 두 개가 찍혀 있으니까 음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작음과 마지막 음은 항상 12번째 프렛 차이가 납니다. 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 A, B, C, D, E, F#, G. 자, 화면에도 지판에 음 이름이 적혀 있죠. 개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 라, 시, 도, 레, 미. 미 다음엔 파나 또는 파샵이죠. 근데 여기서는 온음이 돼야 되니까 파샵, 솔. 이게 G 음으로 시작하는 장음계. 그래서 G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G 메이저 스케일을 이쪽 오픈 포지션에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G, A, B, C, D, E. 아까 F샵이라고 그랬죠? F가 아니라 F샵. G. 반대로 해볼까요? G, F샵, E, D, C, A, G. 개 이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 라, 시, 도, 레, 미, 파샵, 솔. 솔, 파샵, 미, 레, 도, 시, 라, 솔. 이 장음계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잘 기억해 두시면 장음계에 대한 감이 좀 많이 생기실 거예요. C 메이저 스케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C 메이저 스케일의 느낌과 G 메이저 스케일의 느낌. 어때요? 느낌이 비슷하죠? 자, 이런 느낌을 가진 음계를 장음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F 메이저 스케일, 파로 시작하는 장음계를 한번 일단 지판에서 한 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에 제시된 파음은 여기죠. 4번선 3프렛이네요. 자, 여기서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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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이 간격이죠. 그럼 음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F, G, A, D 플랫, C, D, E, F. 자, 개 이름으로 해볼까요? 파, 솔, 라. C나 C 플랫인데 반음이 돼야 되니까 C 플랫이 돼야 되겠죠. C 플랫. 도, 레, 미, 파. 자, 이 F 메이저 스케일을 이쪽 오픈 포지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 솔, 라. 아까 C 플랫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라 바로 옆에. C 플랫, 도, 레, 미, 파. 거꾸로. 파, 미, 레, 도, 시플랫,
라, 솔, 파. 알파벳 음으로 해보겠습니다. F, G, A, B 플랫, C, D, E, F. 반대로 F, E, D, C, B 플랫, A, G, F. 자, 조금 전에 연습했던 C 메이저 스케일, G 메이저 스케일과 느낌이 같을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장음계 느낌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는 조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메이저, C 메이저 키라고 합니다. C 메이저 키에는 뭐 샵이나 플랫이 붙지 않는 다 내추럴한 음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타 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섯 줄을 다 사용하니까 여섯 줄을 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이 책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C장조 음들은 많이 연습을 해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E, F, G, A, B, C, D, E, F, G, A, B, C, D, E, F, G. A까지 배웠죠? 자, 이제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A, G, F, E, B, C, B, A, G, F, E, B, C, B, A, G, F, E. 계열음을 해보겠습니다.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반대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자, 이번에는 G 메이저 키 음계입니다. 교재도 보듯이 박자표 앞에 샵이 하나 붙어 있죠. 그 파 자리에 샵이 붙어 있네요. F. 자, 그럼 그 자리에 있는 파만 샵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낮은 음에 있는 파에도 샵을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표는 가장 위에 줄에만 샵이 붙어 있지만 높은 파든 낮은 파든 다 파샵 또는 F샵으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낮은 미부터 해보겠습니다. 미, 파샵, 솔, 라, 시, 도, 레, 미, 파샵, 솔, 라, 시, 도, 레, 미, 파샵, 솔, 라. 반대로 라, 솔, 파샵, 미, 레, 도, 시, 라, 솔, 파샵, 미, 레, 도, 시, 라, 솔, 파샵, 미. 알파벳 음으로 해보겠습니다. E, F 샵, G, A, B, C, D, E, F 샵, G, A, B, C, D, E, F 샵, G, A. 반대로 A, G, F 샵, E, B, C, B, A, G, F sharp, E, D, C, B, A, G, F sharp, E. 자, 여섯 줄을 익숙해질 때까지 매일 연습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바장조 음계, F 메이저 키, 스케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 메이저 키는 박자표 앞에 플랫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C죠, C 위치. 그래서
낮은 시가 됐던 높은 시가 됐던 모든 시는 다 C플랫 또는 B플랫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음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미, 파, 솔, 라, C플랫, 도, 레, 미, 파, 솔, 라, C플랫, 도, 레, 미, 파, 솔, 라. 반대로 라, 솔, 파, 미, 레, 도, C플랫, 라, 솔, 파, 미, 레, 도, C플랫, 라, 솔, 파, 미. 이번에는 알파벳 음으로 해보겠습니다. E, F, G, A, B플랫, C, D, E, F, G, A, B플랫, C, D, E, F, G, A. 반대로 A, G, F, E, D, C, B플랫, A, G, F, E, D, C, B플랫, A, G, F. 자, 이 F 메이저 키 스케일도 매일 연습하셔서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표는 박자표 앞에 그려주는데요. 노래가 끝날 때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뭐 G 메이저 키라면 파는 전부 다 파샵으로 연주를 하셔야 돼요. 제자리표가 붙으면 그냥 파로 연주하면 되겠지만 제자리표가 붙지 않는 이상 노래가 끝날 때까지는 다 파샵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F 메이저 스케일에서도 모든 C는 제자리표가 붙지 않는 한 C 플랫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화면에 메이저 키와 마이너 키의 조표 형태를 그려놨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조표만 그려놨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메이저 키와 마이너 키가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데요. C 메이저 키와 A 마이너 키는 조표가 붙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추럴한 음만 사용하죠. G 메이저 키와 E 마이너 키는 샵이 하나가 붙습니다. 파 자리에. 그다음에 D 메이저 키와 B 마이너 키는 파와 도에 샵이 붙습니다. 자, 그다음 A 메이저 키와 F샵 마이너 키는 샵이 세 개가 붙습니다. F, C, G 파도 소리죠. 그다음 E 메이저 키와 C샵 마이너 키는 샵이 네 개가 붙습니다. 파도 솔레. F, C, G, D.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샵 계열 키라고 합니다. 플랫 계열 키. F 메이저 키와 D 마이너 키는 플랫이 하나가 붙습니다. C에 붙죠. 그다음에 B 플랫 메이저 키와 G 마이너 키는 C와 미, B 플랫, E 플랫에 플랫이 붙습니다. 그다음에 E 플랫 메이저 키와 C 마이너 키는 플랫이 세개 붙네요. B 플랫, E 플랫, A 플랫, C 플랫, 미 플랫, 라 플랫. 그다음에 A 플랫 메이저 키와 F 마이너 키는 플랫이 네 개가 붙습니다. C 플랫, 미 플랫, 라 플랫, 레 플랫, B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